이번 시간은 G 마이너 스케일 만들기입니다. 자, 우선 중심음인 루트라고 부르는 G의 위치를 먼저 파악하시고, 마이너 스케일을 만드는 조건, 암기법은 온, 반, 온, 온, 반, 온, 온.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G에서 온음, 반음, 온음, 온음, 반음, 온음, 온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2도와 3도가 반음이 되고, 5도와 6도가 반음이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는 솔이니까 그 다음 라, A. 네, 이렇게 보니까 온음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이제 반음이기 때문에 이 자리로 가야겠죠? B 플랫. 자, 그 다음에 온음이기 때문에 B 플랫, B, C. 네, 그 다음 C에서 D 온음. D에서 이제 반음이기 때문에 여기가 E 플랫이 돼야 되고요. E 플랫에서 온음을 들려면 F가 돼야 되겠죠? E 플랫, E, F. 그다음에 F에서 다시 온음인 G. 이런 식으로 이제 G 마이너 스케일의 음계를 먼저 찾아줍니다. 자, 그럼 정답하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G 마이너 스케일은 G, A, B 플랫, C, D, E 플랫, F, G가 되겠습니다. 조표에는 B플랫과 E플랫, 플랫 두 개가 붙고요. G 마이너와 같은 스케일을 찾아보니까 B플랫 메이저 스케일입니다. B플랫, E플랫에 플랫이 들어가 있죠? B플랫 메이저 스케일과 G 마이너 스케일은 같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이 뭐였죠? 조표에 B플랫, E플랫, 플랫 두 개가 붙는 조건이 같이 따라 붙었다는 거.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